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저는 뜬금없이 53살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53살이 되는 해에 아들 셋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까를 꽤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근데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유언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 성경에서 유언을 찾았는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을 택하면 그보다 더 소중한 말씀이 있을 것 같고, 이 말씀을 택하면 또 소중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절을 고르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가 골랐던, 마지막에 골랐던 유언처럼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이들에게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길 맞더라. 아빠가 가봤더니 맞더라. 그렇게 유언을 53살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유언을 남긴다는 말은 참, 중요한 일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평소의 말씀도 다 소중하고 귀했지만 유언적인 말씀이고 유언적인 행동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에게 이것은 꼭 남기고 싶다. 너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이것을 본받아라. 할 만한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대야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행동은 유언적인 행동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소중한 가르침 중에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너희도 이같이 해라. 내가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교는 도와 예를 가르치죠. 예의를 가르치고 유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효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한 효를 다하는 것,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 이걸 굉장히 중히 여기죠. 저는 이것이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유교의 가르침만이라도 이 땅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참 좋은 세상 될것 같아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젊은이들이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고, 또 예의를 다할 줄 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 되겠어요? 어른들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젊은이들은 어른에게서 삶의 교훈을 얻고, 난 유교적인 교훈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가르치십니다. 예와 효, 유교의 예와 효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하여,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육에서 다루지 않았던 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 일은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선생이 제자를 섬기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이에요.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을 줄 알아도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는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이건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세상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식을 예의로 대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존중할 줄 알고 인격을 존중할 줄 알고 그렇게 섬기게 된다면 이 세상은 비교도 할수 없는 좋은 세상이 되고, 나는 그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하나가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땅을 정복하라 그런다. 그래서 오해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저들이 정복의 개념을 세상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정복은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착취하는 거예요. 노예를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짓밟아서 자기 이익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정복이에요. 그게 정복자의 권리예요. 다 빼앗고, 다 자기 것을 하고. 그래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을 성경이 너희도 세상을 정복해서 다 빼앗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기독교가 이런 종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정복의 개념이 세상의 정복의 개념과 다르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다면 선생이 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선생이 되는 일은 그건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아요. 높아지는 거잖아요. 강해지는 것이잖아요. 훌륭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높아짐을 통하여, 강해짐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착취하고 노예 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저들의 발을 씻고, 그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정복의 개념은 착취가 아니에요. 부림이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정복하는 것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부한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내가 올라서서 땅을 정복해서 세상을 착취하고 나만 잘 사는 사람, 나만 복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공부 안 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공부는 열심히 해요. 너뭐 정복 안 한다면, 그렇게 착취 안 한다면, 그런 욕심 없다면,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냐? 그럴 때 섬기려고. 섬김에도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니까 공부해서 남 주려고. 이게 기독교적인 철학이고 기독교적인 핵심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출세해서 남 주자. 성공해서 남 주자.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선생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교훈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사상과 섬김이라고,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강한 자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저는 이 마땅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교회 좋은 일이니까. 제가 영락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부목사님들이 참 많았잖아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었고, 다 이제 선배 목사님들, 어린 목사님들 계셨는데, 영락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목사들 뭐 이렇게 갖다 주는 걸참 잘했어요. 명절 때 되면 뭐 사과상제라도 들어오고, 과일 박스라도 들어오고,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 교인들이 그걸 가져오면요, 그걸 다 교회 청소하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사찰 집사님들, 일하는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다 나누어 드리더라고요. 다 나누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은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선배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 청소하시는 미아 집사님, 또 이런 일반 직원 집사님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예. 우리는, 저 같은 목사가 많아서 그런데, 우리는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은 모르고, 섬김을 받을 줄만 알고 섬길 줄은 잘 몰라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는데, 선생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교훈은 유언적인 교훈이에요. 꼭 너희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이게 내가 너에게 전해줄 유언이다.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약자일 때가 많지만,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약해도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보다 더 약하고 더 낮은 사람들이 언제나 있는 법이에요. 그들을 함부로 깔보지 말고,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저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발을 씻기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유언적인 교훈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하신 유언적인 행동이셨습니다. 꼭 가르치고 싶으셔서, 꼭 남겨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심어주고 싶으셔서 했던 일이 선생이 되어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하여 예를 갖출 줄 알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면 세상은 좋은 세상 됩니다. 훌륭한 세상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것을 하나 더 뛰어넘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듯 윗사람도 아랫사람에 대하여 예의로 갖춰라.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라. 저들을 섬겨라. 선생이 제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유언적으로 남겨주셨는데, 그것을 꼭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힘없는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섬기고 발을 씻기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제자 발을 씻기신 사건은 늘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게 유언적인 행동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참 저한테는 새삼스럽게 깨달아진 것이에요. 많은 교훈이 있지만 꼭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것이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삶,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마음껏 섬기고 돕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